예, 이번 에피소드는 제 7장입니다. 7장의 커스터마이즈 요어 라이프 사이클 슈퍼바이저 모듈에 관한 거예요. 그림 보시면은 요 바운더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바운더리를 다뤘었는데 요걸 좀 더 정리한 겁니다. 그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위해서 바운더리 이 준비를 좀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엘릭스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이 수업은 진행을 하는 거라서 슈퍼바이저가 뭔지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을 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코드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뀐 부분을 좀 볼게요. 바뀐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부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먼저 어플리케이션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children 해서 mastery, boundary, quiz master 있고 registry가 있어요. registry에서 key unique라는 옵션 들어 있고 그다음에 dynamic supervisor 있죠. dynamic supervisor에서 이렇게 퀴즈 세션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레지스트리는 마찬가지, 이 퀴즈 세션과 관련해서 레지스트리를 만들었고, 그죠? 퀴즈 매니저는 이전과 다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전과 동일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로운 거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퀴즈 세션과 관련해서 두 개의 칠드란, 슈퍼바이저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와 그리고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걸 지금부터 우리 살펴볼 거예요. 볼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다룬 적이 없던 주제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다루는 거죠. 이전 과목들에서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쪽으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코드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스터리 부분은 이전인과 달라진 게 없죠. 똑같고 그리고 퀴즈 매니저도 달라진 거는 없죠. 똑같고 아니죠. 슈퍼바이저를 넣었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슈퍼바이저 없이 썼죠. 그죠? 이전에는 슈퍼바이저 없이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슈퍼바이저를 안 썼는데 이번에는 슈퍼바이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네요. 마스터리 이번 에피소드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에서 마스터리 바운더리 퀴즈 매니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뭐 이미 다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트링크는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팅 프로세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직접 젠 서버를 불러서 젠 서버 뭐 콜하든가 어쩌든가 아니면은 모듈 이름이 뭐였죠? 퀴즈 매니저의 스타트링크 이렇게 호출해서 이 펑션을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 퀴즈 매니저라고 하는 모듈을 시작하는 별도의 모듈을 하나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뭐 a new process를 만들어줬어. 이 프로세스가 앞으로는 starting 퀴즈 매니저 모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새로운 프로세스 이게 누구냐니까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는 모듈입니다.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는 모듈이고 얘는 그냥 프로세스예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의 역할은 뭐냐니까 요 퀴즈 매니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작하고 또 종료하는 그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이름을 슈퍼바이저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죠? 젠 서버도 그냥 하나의 모듈입니다. 젠 서버도 하나의 모듈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프로세스이고 모듈이에요. 마찬가지 슈퍼바이저도 그냥 하나의 모듈 모듈이고 그리고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이고 그렇죠. 젠 서버는 우리 이전에 역할이 뭔지 설명드렸었죠. 서버 역할이었고 서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뭐냐니까 얘는 슈퍼바이저는 서버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서버를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서버 매니지먼트. 이 서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서버 할 때 그 서버는 아니에요. 엘릭스에서 말하는 서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그걸 서버라고 불러요. 그죠? 슈퍼바이저는 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작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죠. 스타트하거나 또는 엔더 리스타트.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젠서버 프로세스죠. 젠서버 프로세스가 멈췄을 때 걔를 다시 재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젠서버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에요. 그죠? 정리되셨죠? 이전에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그럼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뭐냐라고 하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얘는 젠서버가 아니라 그냥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다른 슈퍼바이저를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똑같죠. 디렉토리가 있고 디렉토리 속에 뭐가 있나요? 우리 컴퓨터 디렉토리 속에는 파일이 있거나 그리고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속에 또 다른 디렉토리 속에는 또 파일이 있거나 그죠? 또 디렉토리가 있거나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워크이거나 워크. 그 젠서버를 워크라 그래요. 젠서버이거나 워클즈 그럴까요? 워클즈 이거나 혹은 다른 슈퍼바이저 이거. 자, 이거나.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또다시 그 밑에 워커들이 있거나 그리고 또 다른 슈퍼바이저가 있거나 이런 구조입니다. 구성은 똑같죠. 그러한 다른 슈퍼바이저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슈퍼바이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실제로 좀 이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코드도 볼 겁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워크란 말이에요. 얘는 첫 번째, 얘는 워크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고, 얘도 워크예요. 레지스트리 워크. 그리고 얘는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를 불러들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 볼 거예요. 해서 보죠. 그래서 달라진 거는 퀴즈 세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퀴즈 세션 보시면은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제일 위에서부터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차일드 스펙 있죠. 차일드 스펙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를 위한 워커의 스펙입니다. The spec of a worker or supervisor to be managed by 뭐 여기다 적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대로 적어 옮기 있어 다른 데다 적죠. 그 차일드 스펙이 뭐냐 라고 차일드 스펙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 프로세스가 또 다른 워크나 또 다른 슈퍼바이저를 만들거나 생성하거나 또 리스타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사양, 그게 스펙이에요. 차일드 스펙. 그죠? 이 스펙을 보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 집을 보면 설계도죠.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게 차일드 스펙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타트 팔러시라는 게 있어요. 팔러시.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일드 프로세스, 차일드 스펙은 차일드 프로세스의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걸 줄인 게 차일드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the specification of a child process. a child process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차일드의 아이디가 뭐냐. 두 번째는 그 차일드를 시작하려면 어떤 펑션을 불러와야 되느냐. starting function이라고 그럴까요? 펑션이 뭐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얘가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죽는다, die, terminate 했을 때 얘를 되살릴 것이냐, 되살린다면 어떤 식으로 되살릴 것이냐, 얘를 restart policy라고 표현해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child spec입니다. 같이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서 child spec, id,
아이디는 이 차일드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요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듈은 이거잖아요. 마스터리, 바운더리, 퀴즈 세션이고, 다음에 퀴즈 타이틀, 퀴즈의 타이틀이고,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퀴즈 세션을 지향을 누가 하느냐니까 퀴즈 세션은 유저 스타트 퀴즈 세션. 퀴즈 세션을 시작을 하고 하나의 퀴즈 세션을 시작을 하는데 이 퀴즈 세션에는 그 어떤 퀴즈의 타이틀이 필요하고 제목. 내가 미적분을 공부하겠다. 미분을 알겠다, 적분을 알겠다, 뭐 선형대수를 알겠다. 그게 퀴즈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냐?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고유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랑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건 유니크한 아이디가 되죠. 유니크 아이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렇게 유니크해야지 우리나라 학생이 400만 명이면 400만 명이 제각기 자신의 세션을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세션을 생성하고 나중에 뭐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또 세션을 터미네이션, 종료, 킬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세션을 만들었다가 12번씩 킬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공부를 도통 안 하는 학생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세션을 만들겠죠. 자, 그런 구성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제가 뭘 건드렸나요? 이게 왜 이렇게 에러가 떠 있나요? 두 아이디. 네, 여기 하나 빠져 있네. 자, 됐습니다. 했고 이게 차일드 스펙이에요. 그래도 에러가 떠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 이게 맞췄네. 맵입니다. 맵. 그죠? 그리고 자, 스타트링크에서 마찬가지 똑같죠. 젠스버 스타트링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듈들하고 퀴즈 이메일. 얘는 뭐예요? 스테이트죠. 스테이트고 그리고 얘가 뭐예요?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프로세스 아이디.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만드는 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퀴즈의 타이틀과 이메일, 이거 비아 펑션을 호출했어요. 이건 우리 다뤘던 내용이니까 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퀴즈 여기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새로운 new 우리 차일드 슈퍼바이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실제 이 슈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세션을 만드는 건 여기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start work입니다. work using The Child Supervisor 위에서 만든 이 Child Supervisor죠. 얘를 이용을 해서 Work를 시작하는 겁니다. A Work Process. 그죠? 이러한 이 Supervisor, 이 Supervisor가 Dynamic Supervisor예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그게 Dynamic Supervisor입니다. 그래서 Take a Quiz. 학습자가 퀴즈를 하겠다. 오늘 내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내가 공부한 것을 이 퀴즈를 통해서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크 퀴즈를 호출할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해서 스타트 차일드 해서 어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자니까 얘란 말이에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어플리케이션 우리 시작할 때 넣었던 얘입니다. 얘와 같은 애예요. 똑같죠?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세션 들어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른 게 없고 단지 이제 젠 서버 콜 할 때 이름이 비아죠. 비아 투플 이용해서 호출하는 겁니다. 비아의 펑션은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것이 이게 비아 펑션입니다. 얘는 뭐예요? 제너레이터라 그럴까요? 제너레이터 유니크 아이디. 유닉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400만 명의 학생들이 각기 자신의 시험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400만 명이 다 다른 시험을 치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 400만 명이 400만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우의 기수입니다. 경우의 수에 400만 학습자가 각기 자신의 세션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take a quiz입니다. 이게 take a quiz 펑션을 호출하는 거예요. quiz.
그렇죠. 어떤 친구는 미적분 세션을 시작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엘릭스 코딩, 어떤 친구는 물리, 고교 물리, 어쨌거나 400만 명이 제각기 다른 세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기 유니크한 아이디가 필요해야 되고, 이 유니크한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게 방금 봤던 비아 펑션입니다. 자, 비아 펑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걸 한번 보죠. 동작하는 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밑에 되어 있죠. 먼저 엘리어스부터 하고, 그죠? 엘리어스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내려올까요? 자, 프로세서, 퀴즈 매니저가 있는지 볼까요? Where is 퀴즈 매니저? 173에 와 있습니다. 프로세서 얼라이브 살아있는지? True, 살아있죠. Which children? 지금 children이 누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 children이 누가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제일 먼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퀴즈 세션이 메뉴에 있고, 그죠? 얘는 슈퍼바이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레지스트리도 슈퍼바이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레지스트리를 워크라고 얘기했었죠. 슈퍼바이즈입니다. 얘도 이 왜 이게 슈퍼바이즈인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퀴즈 매니저, 얘가 워크입니다. 그죠? 이 순서가 잘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순서와 반대예요. 어플리케이션의 위에 있는 순서, 여기 있는 이 순서와 밑에 지금 표시된 이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죠. 왜 그래요? 이유가 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얘가 제일 위에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전에 제가 녹화했던 그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리스트의 라스트 루프를 보자는 겁니다. 라스트가 누구예요? 걔가 퀴즈 매니저잖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킬, 얘를 죽이는 거예요. 킬. 잘못했습니다. 먼저 빌드 퀴즈 하고, 퀴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퀴즈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PID가 퀴즈 매니저입니다. 그죠? 퀴즈 매니저를 킬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킬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세서 얼라이브 다시 PID 다시 한번 불러보죠. 폴스가 됐죠? 다시 봐도 폴스고 아무리 봐도 이 PID는 폴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시 프로세서 where is 퀴즈 매니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87번을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전에는 몇 번이었나요? 173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73번이 이번엔 187번이 됐어요. 그리고 PID는 죽었습니다. 이미 PID는 죽었고, 이전의 PID, 이전의 프로세스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전의 프로세스는 죽었지만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에 퀴즈 매니저라는 이름을 할당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여볼까요? 슈퍼바이즈 스타트 링크에서 아이디 요거는 딱히 뭐 여기 들어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테스트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그냥 슈퍼바이저를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슈퍼바이저도 똑같은 모듈이에요. 모듈이고 젠스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스타트 링크에서 ID, 차일드 스펙을 준 겁니다. 차일드 스펙은 이렇게 주고, 다음에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퀴즈 매니저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테스트 슈퍼바이저 3,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그죠? 이미 퀴즈 매니저라는 것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름을 바꿔서 새로 다른 걸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이번에 204번으로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퀴즈 매니저를
반드시 한 번만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이름만 바꿔주면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백만 개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자, 슈퍼바이저 스톱 해서 테스터 슈퍼바이저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을 3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가 안 들어있네요. 3을 넣겠습니다. 3이 여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 실수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일드 스펙 퀴즈 매니저 보면은 이제 방금 우리가 죽었던 테스트 슈퍼바이저는 여기 나타나지 않죠. 그죠? 네임을 이걸 왜 슈퍼바이저로 했을까요? 이거는 퀴즈 매니저니까 슈퍼바이저가 아니고 테스트 워커. 그죠? 워커. 정확히 말하면 워크입니다. 얘는 얘도 워크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구성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개념도 이번 예제를 통해서 쉽게 정확하게 아마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